예, 작품 처음 시나리오를 전했을 때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었고, 다른 작품하고 좀 다르게,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그 조율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감독님께서 주문하시는 것도 분명히 부담이 좀 계셨을 테고, 저 또한 연기하면서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한테 여타 다른 걸 떠나서 첫 촬영하기 전에 제가 한 2분, 2, 3분 정도 저 혼자 묵도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촬영에 임했었고,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, 억울한 게 있으시면은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, 예. 그렇게 하고 저는 뭐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고, 하여튼 뭐 실존 인물에 대한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구나, 이번에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. 아, 저도 여진 씨가 봤던 그 자료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, 똑같이 봤었고,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 안에 한한달 정도 그냥 재워놨어요. 그냥 항상 같이 좀 뭔가를 좀 영감도 좀 얻고 싶었고, 또 그분을 이해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전화기 있는 모델만 조금 다르지, 그 기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. 감독님이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데. 전화기는 사실 모델이 두 가지가 있었었어요. 실제 부모님들이 사용했던 그 전화기가, 그리고 그 부모님께 전화기 모델을 받았었는데, 제가 봤을 때 연출자로서 봤을 때 미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화기 말고 소품 전화기로 스위치를 해가지고 소품 전화기로 해서 영화는 촬영되었습니다. 실제 그 전화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봤을 때 비주얼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스위치 됐습니다.